이제 정말 국민 성우죠. 그렇죠. 아유 아유. 장현 씨는 누가 지금 딱 떠오르세요? 목소리 딱 들으니까. 가제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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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는 맥가이버가 떠오르는데. 어허. 그렇죠. 가제트 목소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, 선배님?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팔.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형사 가제트. 오늘 내가 도전 천국에 나오는 노래 다 불러줄 수 있을까? 와. 도전 천국 룰렛판은 과학의 결정 체제. 심지어 물음표까지 숨어 있어. 하지만 난 그런 물음표 따위 탈락하지 않겠습니다, 선통국장님. 자,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또 하나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있습니다. 한 가지만 더. 결국 황금 열쇠는 서유리 배한성과라는 사실. 네. 그리고 그 특이한 웃음소리 있는 그 배역 있으셨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근데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는 선배님 직접 하시겠다고 나서셨죠? 그랬죠. 네, 내가 네. 그를 죽어도 저 작품을 하고 죽어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 열정을 쏟았던 작품 중에 네. 하나죠. 그렇죠. 유리 씨, 네. 오늘 배한성 선배님 옆에 파트너인데 어떠세요? 진짜 부담됐었어요. 부담되지. 부담되지. 아 왜냐면은 부담되죠. 그냥 전설 전설 진짜 그냥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함께해서 영광이다. 네네. 아 유리 씨. 네. 그 뭐 지금은 뭐 물론 남자친구 안 계시다고 하시겠지만 남친구 사귀실 때 그 전화 연결 이렇게 전화 뭐 통화하고 이럴 때 그 뭐 남친구가 좋아할 만한 목소리 이런 게 있었나요? 자기 전에. 어머 세상에. 네, 자기 전에 오빠 내 꿈꿔 잘 자 이런 거 좋아한다 남자들 좋아한다 정주리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오빠 빨리 일어나 좋아 좋아 정주리 좋아 어쨌든 우리 유리 씨 활약도를 기대해 보면서 네. 자 이어서 예선전에서 맞대을 우리 정주리 씨와 우리 퓨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그 퓨어가 뜻이 어떤 뜻이죠 퓨어 하면 약간 순수라는 말이 좀 물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네, 좀 물처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순수라고 지었습니다. 죄송한데 순수의 배지는 않거든요. 하나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주리 씨 부모님이 재력가다 이런 소문이 그 왜 본인 소문을 본인이네요. 예, 맞아요. 제가 냈고요. 네. 아니 저희 동두천에서 예, 채소 도매를 제일 크게 하세요. 오 진짜 그러면 재력가네.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쪽이 김치 공장이 몇 개 있고요. 어. 그다음에 부대도 오. 하고. 부대요? 예. 엄청 크게 부대? 하시는 거네요. 네. 어머. 엄청 크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그를 취미로 하고요. 네. 그러면 정주희 씨 명의로 뭐 건물이나 이런 게 뭐 있나요? 아니요. 예. 예, 저 검소하게 저는. 월세나 살래 월세나 예, 월세가 예. 월세가 좀 예. 세요 월세 살아요 예예예 예. 이제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은 도전 50곡이고요 여러분들이 낸 애창곡도 있고 국민 애창곡도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배한성 선배님과 유리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배한성 씨와 유리 씨입니다 준비됐죠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스톱 박일남 갈대 손자
할 때에